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요, 무조건 사람 마음을 끄는 말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로 채택한 책은요, 김범준의 말투를 바꿨더니 관계가 찾아왔습니다라는 책하고 사이토 다카시의 1분 설명력 두 책을 교재로 사용할 건데요. 요즘은 대화법에 대한 책이 정말 좋은 책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책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 마음을 끄는 말투에 대해서 그두 가지 교재에서 제가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뽑아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끄는 말투는 어떤 게 있을까? 우리가 이제 먼저 말을 하는 목적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내가 말을 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목적이 뭘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의견을 관철시키고, 설득하고, 이런 부분도 이제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람과의 어떤 인간관계가 좀더 공고해지는 거, 그런 것도 우리의 말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탁 사로잡을 수 있을까? 아주, 핵심만 간략하게 세 가지로 추려냈는데요. 첫 번째는요, 최대한 단순하게 말한다. 최대한 단순하게 말한다. 말이 길어질수록 듣는 사람이 짜증이 나죠. 그리고 이제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러면 상대가 피곤하고 짜증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내가 한 가지 말을 할때한 가지 목표를 이룬다. 이렇게 목표 자체를 작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말해놓고 뭐그 자기가 자기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된 말을 막 뱉어놓고 이걸 막 수습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자, 내가 말을 적게 한다. 그리고 핵심만 말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제 막 주저리주저리 장황하게 말하는 습관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상대방한테 편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목표가 소박해질수록 더욱더 편하게 들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이제 워크숍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막 그렇게 야유회다, 무슨 운동회다, 뭐몇박 며칠 교육이다, 뭐 이런 거를 기업에서 잘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뭔가 이제 큰 프로젝트 때문에 직원들이 이제 이쪽 팀이, 영업팀이 워크숍을 가야 된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팀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는 게 정말 간단하게, 그렇게 최대한 단순하게 말하는 걸까요? 1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워크숍 장소가 어디가 좋을까? 이제 장소부터 이제 물색하느라고 그 회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팀장이, 부장이. 뭐 어디가 좋을까? 김 대리는 어디 가고 싶어? 이 과장은 뭐 어디, 뭐 바닷가 이런 데 좋아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잘못된 방법. 자, 어디가, 워크숍 장소 어떻게 할까? 어디가 좋을까? 그때 이제 부장이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주는 거죠. 그, 최대한 단순하게 하면서 목표를 정확하게. 자, 일단 지금 이제 코로나 이런 사태도 있으니까 출퇴근합시다. 시내 모처에서. 정해줬죠, 범위. 그 다음에, 시내 모처에도 또 사람 많은 곳들이 있잖아요. 뭐 코엑스나 뭐 삼성도 이런 데 워낙 사람 많고 이런 데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자, 가능한 사람이 없는 곳으로 장소를 잡는 게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면. 자, 출퇴근할 수 있는 시내 모처로 정해줬고, 그 다음에 사람이 없는, 그나마 좀 적은 곳으로 정해주면, 부장이 딱 정해주면, 이왕 범위가 딱 정해졌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효율적인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처럼. 회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크숍도 이제 자기 어떤 그런 취향에 따라서 뭐 여긴 어떨까요? 저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중구난방 계속 회의가 길어지는 거죠. 회의 길게 하는 것처럼 무능한, 리더가 무능한 경우가 없는 겁니다. 리더가 먼저 그렇게 적게 말하면서 최대한 핵심을 얘기해줘서 범위를 정해주면 이제 회의할 어떤 내용 자체가 확 줄어드는 거죠. 회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회식도 코로나 때문에 회식하는 거 별로 요새 안 좋아하죠, 회사에서. 그러나 이제 무슨 좋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굉장히 오랜만이기 때문에 모여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자라고 했을 경우, 자, 회식, 뭐, 김대리는 뭐 먹고 싶어? 박대리는 뭐 먹고 싶어? 뭘 고기로 할까? 뭐 생선으로 할까? 뭐 어떨까? 뭐 어디 차타고 멀리 갈까? 이렇게 하면 또 중구난방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담백하게, 단순하게 핵심만 말해주는 거죠. 부장께서 아니면 또 그 담당하는 이제 어떤 그런 중간 관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코로나 때문에 룸 있는 집으로 갑시다. 그 다음에 그렇게 뭐 맛집 찾지 맙시다. 손님 바글바글한 맛집 찾지 맙시다. 뭐 인기 없어도 좋다 이거죠.
그리고 회사에서 걸어갈 수 있는 곳 잡읍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세 가지를 딱 얘기해주면 범위가 확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간단한 거죠. 뭐든지 얘기를 할 때 내가 지금, 내가 특히 리더들 같은 경우, 내가 하는 얘기가 핵심만 하고 있는 건가? 최대한 단순하게 얘기하는 건가? 이걸 생각하면 내가 말 잘하는 법,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런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말은 이렇게 정신없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적기 핵심만. 그 다음에 불필요한 말들은 다 걷어내는 어떤 그런 내 마음의 습관. 자꾸 처음부터는 안 될 것 같아요. 얘기하다가 이게 지금 불필요한 말인가? 이거 걷어내야 되는가? 이런 걸 자꾸 내 스스로 연습해 보면은 그런 게 어느 사이에 있던가 이렇게 딱 핵심만 군더더기 없이 촥 말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한 말을 적게 하면서 핵심만 전달할까? 이거를 오늘부터 같이 생각해 보시자고요. 저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말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 대화법 책 읽고 이제 원고를 만들면서 저도 많이 반성을 했어요. 나는 꼭 필요하지 않은 군더더기 말을 도대체 강의 시간에 얼마나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면서. 그래서, 아, 핵심은 말하자. 여러분들도 핵심은 말하자. 이걸 이제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말의 감수성 원칙을 지켜라. 여기서 이제 작가가 얘기할 때는 그 말인지 감수성이라고 이해하는데 말 자체가 말인지 감수성이면 굉장히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말의 감수성 원칙이라고 줄여서 얘기했어요. 어떤 의미인지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죠.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자기 생각만 해요, 일단. 그리고 상대의 마음이나 이런 거를 막 살펴서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상대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는 내 말의 감수성이 얼마나 지금 제대로 돼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말의 감수성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이렇게 애매하신 분들을 위해서 세 가지 금지 원칙을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회관계에서 이제 이렇게 어떤 말의 감수성을 지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어떤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자, 세 가지 금지 원칙만 지키시면 이제 간단하게 해결이 나는데 첫 번째, 쓸데없는 잔소리 금지. 쓸데없는 잔소리 금지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결혼해야지. 요즘 정말 금기시되는 얘기죠. 근데 아직도 참 정말 그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렇게 계속 이제 결혼 타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걱정이 돼서 그러겠지만. 그런데 그건 굉장히 요즘은 이제 그 선 넘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혼해야지.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 결혼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기를 아직도 안 낳아? 뭐 이렇게. 굉장히 금지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제 좀 당사자가 좀 불쾌한 얼굴을 하거나 이제 이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그 말의 어떤 감수성 원칙을 지키시는 분들로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 요즘 결혼 많이 안 하는 추세지. 뭐 예전에는 굉장히 그냥 쉽게 결혼했는데 요새 결혼하려면 저 옛날이랑 다르게 준비해야 될 것이 되게 많은 것 같아. 이런 식의 어떤 그의 감성에 맞춰서 감수성 원칙을 지켜서 얘기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애기 낳는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감수성을 인지해서 배려하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영혼 없는 잔소리 금지 원칙입니다. 영혼 없는 잔소리. 취직 잘 됐으면 좋겠다. 요즘 막 그 IMF 이후로 가장 최대의 취업난이라고 하죠. 그래서 청년들한테는 정말 기성세대로서 정말 미안한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게 돼서 너무 안타까운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제대로 취직도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복수, 아우 취직 잘 됐으면 좋겠다, 화이팅 이러는 거. 아, 굉장히 정말 진짜 영혼 없는 잔소리입니다. 그리고 아, 요즘 취직 굉장히 어렵지. 이제 감수성 원칙대로 이제 해보는 거죠. 요즘 취직 굉장히 어렵지. 그래서 어디 쪽을 생각하고 있어?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편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그리고 진급 막 떨어지고 이제 진급도 별로 안 시키는 추세잖아요. 요새 기업에서. 근데 막 30% 진급률에서 물론 이제 떨어진 거예요. 이제 김대리가 과장 진급을.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엔 되면 좋겠다. 이것도 굉장히 좀 좀 영혼 없는 어떤 그런 거죠. 뭐 하나만 한 소리잖아요. 진짜 하나. 그리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막 더 밉죠. 때려주고 싶고. 근데 다음에는 이제 이런 거를 미리 한번 준비해, 어떤 자격증을 한번 김대리 준비해보는 게 어떨까? 회사에서 이제 그쪽으로 진출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있는 어떤 자격증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어필할 것 같아.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응원의 소리, 잔소리를 해주던가. 그런 영혼 없는 잔소리는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영혼 없는 잔소리인가 싶으면 아예 입을 다무는 게 맞는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볼까요?
괜한 걱정 잔소리 금지 여지. 괜한 걱정 잔소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이제 애기 막 돌 잔치에 가서 막 애기 돌 축하해 막 이러면서 둘째도 낳아야지, 둘째 생각해야지. 애 하나는 너무 외로워 이 세상에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외롭다, 나중에 후회한다, 막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싶으면 아, 나 꼰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대요. 작가가 그렇게 속으로 되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어떤 그런 어떤 괜한 걱정, 이거 쓸데없는 걱정, 정말 사족과도 같은 그런 얘기를 내가 탁 입 밖으로 내뱉고 싶은 경우에는 아, 나는 꼰대다. 나는 꼰대가 이 얘기하면 하는 순간 꼰대 된다. 이런 어떤 그런 약간 나를 스스로를 경계하는 그런 태세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그래도 잔소리하고 싶고 그래도 뭐 영혼 없는 어떤 그런 응원하고 싶고 이러면은 아예 그것보다는 말 안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첫 번째 얘기했잖아요. 말을 되도록 적게 한다. 필요 없는 말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 그래서 언어의 양은 이제 그 늘리는 게 말을 잘한다는 건 아닌 거죠. 그리고 그 조언한답시고 이제 상대방의 현재 상태 막 부정하는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좀 신뢰인 얘기고 경계 넘어 들어가는 얘기고. 그래서 그 지금 내가 워낙 말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평가를 받는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은 내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 말수를 일단 줄이자. 그리고 정말 핵심만 얘기하자. 그리고 어떤 그런 쓸데없는 그런 말의 감수성 원칙을 지켜보자.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말의 감수성 원칙을 지켜보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체크하고 이제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귀를 기울이게끔, 타인의 귀를 기울이게끔 말하라. 이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말 잘하는 사람이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매뉴얼로 이렇게 탁탁탁. 이거는 주로 이제 회사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건데요. 회사에서 다른 동료들이나 직장 상사나 어떤 이제 발표를 할 때라도 어떤 회의 시간에 뭐 얘기를 할 때라도 그들의 귀를 기울이게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1분 안에 말한다. 1분 안에 말한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지루해하지 않고 아, 저 사람 참 이렇게 말을 간결하게 한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딱 1분이라고 합니다. 심리적인 어떤 그런 요인이겠죠. 그런데 1분이 그럼 얼만큼 얘기를 해야지 1분이지? 라고 한다면 이거 이제 시계에 스톱워치 맞춰놓고 연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강의가 주로 이제 20분이라서 20분이 이제 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자꾸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강의를 좀 줄여볼까? 시간을 듣는 분들 좀 부담스럽지 않게? 라고 했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습관이 딱 붙은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그 강의 시간 줄이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습관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분으로 말하기, 아, 제 의견은요? 라고 하면서 1분으로 말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시계를 맞춰놓고 딱 말하고 탁 끊는 이런 거를 이제 몇 번 계속 연습하다 보면 1분 안에 탁 저절로 이렇게 얘기가 맞춰지는 어떤 그런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톱워치 맞춰놓고 나의 의견을 1분 안에 말하기. 이거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뭔가 하면 제 의견은 이겁니다. 이유는요. 하나, 세 가지인데요. 하나, 둘, 셋.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대방의 이제 귀를 탁 잡아 끄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게 저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잖아요. 오늘은 어떤 거에 대해서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 이 사람은 이제 세 가지 얘기하겠구나. 아, 진행자가 오늘 다섯 가지 얘기하네.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에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워크숍 얘기도 했는데 워크숍 그 출퇴근 워크숍으로 이제 회사에서 진행합시다. 이번 워크숍은 이유는요 세 가지인데요. 첫째 뭐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 둘째 뭐 시간 어쩌고 저쩌고, 셋째 뭐 어떤 비용 문제 어쩌고 이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그 이유를 하나 둘 셋 이렇게 딱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반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방법입니다. 세 가지로 요약하는 거, 핵심만 요약하는 거 이런 방법 쓰시고요. 세 번째는 구체화하는 겁니다.
요약을 하고 간단하게만 끝내면은 상대의 공감을 얻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체화하는 거죠. 그 전혀 이제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떤 이제 자 첫째, 둘째, 셋째 얘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그러면 이제 뭐 그런가 보지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훨씬 더 듣는 사람들은 공감을 하게 돼 있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사용을 하셔야 상대의 공감도 이제 얻는다는 거죠. 예를 진짜로 예를 들어볼게요.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게 막 어떤 이제 교육이나 이제 뭐 아니면 후배들한테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할 때, 자 후배 직원한테 어떤 그런 이제 인사고과철에 이제 리더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인사고과철에 그 팀원들한테 뭐 A나 뭐 B뿔 이렇게 받은 직원한테는 얘기하는 거 되게 잘했어 이거 네 평가야. 그러면 이제 주는 사람 얘기하는 사람도 되게 편하잖아요. 그런데 막 C나 D 이런 인사고과 낮은 평가에 대해서 그 직원이랑 이제 면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첫 마디를 아주 가볍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뭐, 이렇게 하면, 첫 마디를 가볍게?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예시를, 구체화해서 예시를 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첫 마디를 아주 가볍게 하십시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건가 하면요. 메뉴나, 뭐, 그런, 뭐, 식당, 뭐, 요새 이제, 재미있는 그런 주변에 새로 오픈한 식당이나, 뭐, 날씨,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가볍게 얘기한다는 거는. 그리고 만약에 가족의 안부 이런 건 가벼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주는 거예요. 가족의 안부를 물었다가 뭐 어디서 부모님 잘 계셔? 아니면 뭐 누구는 어때? 라고 했는데 아 부모님 요새 편찮으셔서 입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첫 번째부터 안 그래도 너 고과 저기 이번에 좋지 않아 D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 부모님이 지금 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럼 거기다 대고서 또 그렇게 그 엎친 데 덮친 데로 또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잘 맞지 않는다. 그리고 그냥 날씨. 요새 날씨 너무 더워졌는데 어떻게 출퇴근 어떻게 하고 있어? 뭐 요새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뭐 대중 저 차 갖고 다니는데 차 많이 밀리지? 이런 얘기. 그런 거는 뭐 쉽잖아요. 그런 얘기만 예를 들어 주십시오라고 이제 구체화해서 예시를 들어주는 게 그러면 상대방이 아 저런 얘기를 구체화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예시를 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예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회사에서 1분 내 말하기, 그 다음에 핵심만 요약해서 하나, 둘, 셋,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구체화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단히 말 잘하는 사람으로 상대방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무조건 사람 마음을 끄는 말투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나 또 집에서나 아니면 어떤 이제 그 모임에서나 쉽게 그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말투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연습하지 말 습관에 대한 강의는 스스로 연습하지 않으시면 진짜 그야말로 강의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연습하셔서 상대방의 마음을 끄는 그런 유능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쌤의 직장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